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동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한겨레 조홍석 기자님의 물바람 숲이라고 하는 한겨레죠 한겨레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참 그 동물의 능력은 알면 할수록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죠?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진짜 감동적일 정도입니다. 예. 자 콘도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새 보시면 콘도르라고 하는 새인데 여러분. 굉장히 큰 새예요. 날개를 펼치면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콘도르의 이걸 보세요. 얼굴을 조금 약간 어떤 사람들은 혐오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썩은 사체를 먹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병균이 이렇게 여기 털이 있으면 병균 같은 게 묻을 수 있잖아요. 혈액에 그렇죠? 혈액도 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자외선으로 이제 직사광선으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이 없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 예, 저는 이 정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날개를 치지 않고 5시간이나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그죠? 예. 야,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새가 그죠? 머리 위를 이렇게 선회를 하면 그죠? 네. 독수리나 솔개 같은 맹금류는 상승 기류를 탄 채 날개 한번 퍼덕이지 않고 멋지게 비행한다. 아, 진짜 멋있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렇다면 날개를 펴면 길이 3m에 몸무게가 15kg입니다. 와, 그래서 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안데스 콘도르는 어떨까? 남미에 있나 보죠? 안데스 콘도르니까 그죠? 네. 지상 최대 맹금류의 고효율 비행 비밀이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한나 윌리엄스 박사와 아르헨티나 연구진 등이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에 서식하는 어린 안데스 콘도르 8마리의 소형 비행 추적 장치를 달아서 날갯짓 하나하나와 비행 고도 위치 등을 기록을 했는데 야, 근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놀랍게도 콘도르는 비행 시간의 1%만을 날개를 치는 데 쓴대요. 야. 와 진짜 엄청 고효율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그 공기 바람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페달 밟지 않아도 자전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행시간의 1%만을 날개를 친 데 쓰니까 1시간이면 얼마지? 1시간의 1%면 얼마야? 1시간이면 60분 3600초 36초만을 날개를 치는데 쓴다는 이야기네, 한 시간에. 이야, 진짜 엄청난 효율성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땅에서 날아오를 때 날개를 친다. 땅에서 날아오는 것까지 쳐서 1%라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경험 없는 어린 콘도르가 날갯짓 없이도 방대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서 콘도르보다 날개폭이 두 배나 큰 멸종한 거대 맹금류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날았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콘도르보다 날개폭이 두 배나 큰 멸종한 거대 맹금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한 6m 됐다는 얘기네. 그죠? 날개를 펴면. 와,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인간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먹었겠다. 진짜 무서웠겠다. 그죠? 와, 진짜. 콘도르는 먹이터인 가축 방목제 상공을 선회하면서 죽은 동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그 높이서 이제 눈도 좋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죽은 동물을 찾고요. 그죠? 모두 216시간에 이르는 비행 기록을 보면 마지막으로 날개를 퍼덕인 뒤 다시 날개짓할 때까지의 시간은 길게는 98분에서 370초, 317분이 얼마야. 진짜 한 5시간 이상을 날개 한번 치지 않고 글라이더로 비행한다는 얘기네요. 놀랍다. 그래서 한 콘도르는 날개짓 하지 않고 172km를 5시간 이상 동안 날았다. 야, 평균적으로 전체 비행시간 가운데 날개를 퍼덕인 시간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야, 진짜 멋있다. 그런데 날개짓의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나마의 날개짓도 75%는 육지에서 날아오를 때 이루어졌다니까 공중에서는 거의 그냥 날개를 펴고 활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험 없는 어린 콘도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간 동안 날갯짓을 하지 않은 채 날았다면서 놀라워했다. 그러면 경험 있는 애들은 또 얼마나 더 그럴 거야, 그죠?
그래서 콘도르는 지표가 달궈져 생긴 상승 기류나 낮 동안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부는 바람을 타고 고공으로 오른 뒤에 글라이더처럼 활공해서 내려온 다음 다시 상승 기류를 찾는 비행을 되풀이했다. 야,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상승 기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형, 어떤 기후, 어떤 날씨에서 상승 기류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 진짜 공간, 인지하는 게 우리랑 다르겠네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있지만, 이동할 때는 거의 2차원이잖아요. 사실은. 그 평면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근데 막 이렇게 3차원의 높낮이까지 이용을 하니까 우리랑 인지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날갯짓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또 몸집이 크니까 날갯짓을 또 많이 하면 에너지 소모가 크면, 그죠? 그러면 비효율적이니까, 그죠? 예. 날갯치는 동작은 비행 시간의 1%를 차지하지만 비행에 드는 에너지의 21%가 쓰인다. 이거 날갯짓이 진짜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하는군요. 날아오르는 일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땅 위에서는 공작이 굼떠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는 콘도르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승 기류를 타고 다시 날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를 그런 걸 다 그거네요. 감안해서 얘네들이 착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콘도르는 상승 기류를 갈아타기 위해서 다음 상승 기류를 찾느라 날갯짓을 많이 한다. 그렇죠? 상승 기류가 미약한 아침에도 날개를 자주 쳤고, 그죠?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별로 없을 때는 날개를 칠 수밖에 없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콘도르의 비행 효율이 매우 뛰어나서 상승 기류가 덜 발달하는 겨울철에도 1km를 비행하는데 2초 이하만 날갯짓을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야, 진짜. 야, 그런데 연구자들은 겨울철 약한 상승 기류와 골바람은 얼어 죽은 풍부한 먹이가 상수해서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연중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또 작은 동물들이 얼어 죽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먹이와 먹이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다지 많이 또 비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람은 별로 불지 않고 상승 기류도 별로 없지만 이제 그거를 풍부한 먹이가 보충하는 거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콘도르가 진짜 대단한 비행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려드렸고요. 되게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멋있다. 근데 머리가 조금 비호감이긴 한데. 자, 그래서 콘도르의 놀라운 비행 효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한번 또 찾아뵈야죠, 그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